자, 6번은 이제 빈칸 문제이고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빈칸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문장을 찾으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천장에서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자, 6번에 보니까 몇몇 스파이더들 종은 그래서 뭐그 아르기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고유 명사인가 봐요. 그 아르기엽 뭐 에이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미의 고유명사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르지오페 에뮬라라, 에뮬라. 이거는 make webs with X-shaped patterns. 자, 일단은 이 뭔가 특이한 이름의 이런 스파이더가 X-shaped 패턴을 만든다. X 모양의 어떤 거미줄을 만든다. 근데 이것이 과학자들이 믿기를 attracted prey more efficiently, more efficiently. 어떻게 해요? 요놈 자체가 지금, 먹이를 잘 유혹한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주제 문장이고. 그런데, however 있죠? 읽어줘야겠죠? 바로 연결되니까.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는, 왜그 디자인이 was not universal among amylase? 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 에뮬라스가 다 똑같이 이 디자인이 보편적이지 않고 왜 다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패러그래프에 좀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죠? 왜 같은 종인데 이 쉐입이 다르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갈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벗은 이거 하나로 족하니까 마지막 문장 먼저 가보니 Scientists hope 과학자들은 소망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shed light on 하나의 단어죠? shed light on 뭐예요? shed 비춘다, light 빛을 on 이하에다가 자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다. 그래서 요거는 또 탭스가 좋아하는 패턴이니까 챙겨주시고 탭스가 좋아하는 어떤 수거예요. 실마리를 제공하다, shed light on. 그래서 이러한 발견들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왜 빈칸하는지.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부분 다 보지 않았지만은 however에서 물어본 게 바로 뭐였어요? Why the design was not universal among amylase? 나왔죠? 이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즈 표현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choice A가 보니까 자, parent webs failed to trap more prey. 이거는 바로 버리면 되겠다. 굉장히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었고. B번, webs do little. 거의 하지 않는다. do not prevent predator attack. 해서 거미줄이 어떤 그 포식자 공격 맞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C는 why predators prefer non-patterned amylase webs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식자가 왜 형태가 없는 그 에뮬라종 거미줄을 더 좋아하는지. 글쎄. D는 not all.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모든 에뮬라의 패턴이 그들의 웹이 with X 쉐이프가 아닌, 그러한 이유가 어떻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굳이 이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however 있죠? 그리고 why the design was not universal among amylase 이거랑 not all amylase pattern their webs with X shapes 지금 패러프레이즈예요. 같은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빈칸은 뭐로 볼수 있다? 빈칸은 탑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빈칸의 위치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탭스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문장 다 읽지 않고도 반 정도 읽고도 이제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다른 일반 시험과 다르게 이 탭스의 리딩 패러그래프는 굉장히 그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